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시청자분들께 간단하게 자기소개랑 회사소개 부탁드릴게요. 아, 저는 이제 플립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 플립은 Secret Token Flattening Stock이라서 토큰 증권이 주식을 넘어설 때가 온다라는 그런 네. 마음으로 오. 플립으로 정했습니다. 어, 멋진데요? 그리고 지금 처음 이렇게 시작하게 된 게 네. 그 조금 오해를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어떤 이제 부분이죠? 예를 들면은 네. 크립토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STO가 크립토다. 그렇죠. 원래는 그랬었잖아요. 원래라기보다는 네. 처음부터도 안 그랬고요. 근데 처음부터는 그래요? 이제 그 블록체인 상에 올라가 있는 토큰을 네. 그 토큰 자체를 전부 다 크립토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 그 토큰 중에서 이제 규제가 됐다. 네. 정부 당국이 규제가 됐다. 네. 그러면 이제 토큰 증권으로 분류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럼 STO를 기반으로 하는 유틸리티 토큰은 또 있잖아요. 그런 거를 STO라고 칭하면 안 된다라는 걸까요? S가 붙는 순간 네. 세큐리티이기 때문에 증권으로서 이거는 이제 S가 붙었다는 이유는 네. 이야기는 네. 한국 법으로 저촉 받았거나 아니면 SEC에 등록이 됐거나 네. 그런 경우에만 STO의 범주에 한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제가 아마 내일 발표할 때 내용이 네. 들어갈 건데 네네. 저희가 크게 오해하는 것 중에 이제 RWA와 STO가 그렇죠. 그걸 네. 아예 같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RWA 같은 경우는 그 토크나이즈드 애셋으로 네. 부르는 게 조금 더 명확하고요. RWA의 원래 의미는 리얼 사실 월드 그렇죠. 애셋이잖아요. 모든 자산 여기 네. 있는 자산들 모두가 네. 해당하는데 이제 웹3 생태계에서 부르는 네. RWA는 토크나이즈드 애셋이에요. 그러니까 실물 자산하고 연결이 돼 있느냐 그걸로 예, 많은 사람들이 말하게 되고요. 네. 또 거기서 사실 세큐리티 토큰은 조금 더 작은 범주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거기서 각국의 어떤 정부의 규제를 받았냐 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투자계약 증권으로 등록이 됐냐 그러면 그때부터 세큐리티 토큰이 되는 거죠. 아, 그럼 RWA라는 카테고리 안에 STO가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정확하죠. 근데 개념 자체는 RWA가 더 늦게 나오긴 했잖아요. 그렇죠. STO가 먼저 있었잖아요. 그게 약간 어떻게 네. 보면 그 좀 펌프 앤 덤프를 좋아하는 약간 크립토 그러니까 그 크립토인들이 네. 만든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이제 묶어가는 거죠. 왜냐면은 RWA라고 하면은 네. 실물 자산과 연계되어 있다고 좋다고 이거는 소비자가 보호될 것 같지만 네. 실물 자산은 연결되어 있지만 소비자 보호되는 건 별개거든요. 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쵸? 토큰 증권이라는 개념이 사실 17년도 그쯤에 이제 생겨났는데 더 전부터 개념적인 부분 있었지만 네. 근데 이제 토큰 증권으로서 이제 발행이 되고 나면 이거는 발행이 됐다는 거는 이제 SEC, 우리나라는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이제 확인을 받고 나서 네네. 이제 토큰 증권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이제 좀 안전한 것처럼 좀 속이는 경우도 좀 눈살 찌푸리는 경우도 좀 있었고 실제로 그냥 그런 게 이제 자산에 연계됐기 때문에 조금 네. 더 크립토보다는 안전한 게 사실은 맞는 거죠. 근데 조금 용어상에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또 어떤 전문가분들께서는 STO와 RWA 개념을 동일하다라고 또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일단 플리님께서는 RWA 안에서 또 규제가 더 돼 있는 게 STO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 증권으로서 그냥 생각하시면 거고, 증권이다. S가 붙어 있는 거는 네. 증권으로서 네. 명확하게 구분된 어떤 정부든 인증을 받은 경우가 그쵸. 있는 경우에 근데 이렇게 국내에서도 STO를 증권화해서 제도권으로 가지고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그렇죠. 이게 오히려 제도권화 되면서 사실 이 시장이 죽었다라는 그거는 표현이... 완전 다른 네. 잘못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네. 거예요. 이제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가 네. 이제 크립토 씬이 아니고 이제 토큰 증권 관련돼서 RWA에서도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는 네. 많은 사람들이 인용을 하는 이제 레리 핑크. 그러니까 블랙락에게 레리 핑크가 네. 말을 한 그 내용의 뜻을 보면 네. 세큐리티 토큰이에요. 이거는 STO다 그거는. 그렇죠. 실물 자산이 연계되어 있고 규제로서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네. 그런 자산은 보호가 들어가려면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거는 증권이어야지 가능한 거죠. 근데 레리 핑크가 RWA라고 명칭을 하지 않았었나요? 지금 워딩은 네. 사실 정확하게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네. 그 뜻은 결론적으로 STO였다. 네, STO가 명확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STO 자산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큰 매력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거예요. 네.
이제 너무 한정적으로 돼서 어렵지 않냐, 뻗어나가기가. 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블랙락이 이제 비들이라는 토큰을 만들었단 말이죠. 네. 펀드를 네. 성공을 했는데, 그걸 봤을 때, 블랙락을 믿고, 네. 이제 증권으로서 SEC에서 이게 면제 조항을 통해서 등록이 됐든, 아니면 공모를 통해서 됐든 간에, 네. SEC 확인을 받은 게 있는 거죠. 네. 그러면은, 기관이나 일반 보수적인 투자자들이 쉽게 유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럼 예를 들어서 네. 이런 거예요. 크립토 시장이 21년도에 보면은 네. 업비트 거래량이 증권 시장 전체를 합쳤던 것보다 넘은 적이 한 두세 번 있었거든요. 코스피 코스닥 넘겼었었죠. 그렇죠. 네. 실제로 한 두세 번 정도 넘었는데 네. 그래서 걔네들이 이제 3-4 trillion dollar를 갔냐 이거죠. 못 갔습니다. 왜 못 갔냐면은 이제 그렇게 펌프 앤 덤프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한정적이라는 거죠. 보수적인 투자자랑 기관 투자자가 진짜 덩치가 크기 때문에 네. 그들까지 유입을 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보호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그건 증권이고. 소비자들은 결국 그렇죠. 보호를 원한다. 그렇죠. 결국에는 내가 투자하고 있는데 네. 얘가 뭐 사기를 쳐서 네. 그렇죠. 없다. 그러면은 네네. 제가 보호받을 수 있는 게 없다 그러면 네. 누가 다 똑같이 볼 거 아니에요. 그 시장에 있는 것들을 조금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게 퍼지면은 네. 성장하기 어렵고 저는 이제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결국에는 조금 천천히 가고 이게 사실은 번거로울 일일 수도 있어요. 법들을 다 지켜야 되니까. 네. 하지만 그렇게 돼야 우리가 신뢰를 하면서 그쵸. 돈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시장이 훨씬 더 폭발적으로 성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투자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가 벌기 위해서 하는 행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STO가 가지고 있는 안정성은 또 매력적일 순 있지만 또 수익성 측면에서는 약간의 의구심을 들게 하는 또 자산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럴 수 있죠. 그 면에서는 어떻게 투자자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상품군 자체가 네. 많이 나오지 않았고 사실 이게 비교 대상이 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크립토다. 코인에 비교하면 이제 그렇죠. 재미없죠. 그러면 쉽게 말하면 이거죠. 네. 그럼 코인에 비교했을 때 주식은? 주식? 주식도 뭐 큰 펌프가 있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있죠. 뭐 네. 국채나 네. 뭐 상품이나 네. 금이나 여러 가지를 놓고 봤을 때 크립토만큼 폭발적으로 그것도 폭발적으로 증가한 애들은 또 이렇게 보시는 필요도 있어요. 크립토가 실제로 있는 게 개수가 따졌을 때는 예전에 봤을 때 몇만 개였기 때문에 지금 몇십만 개가 네, 넘어갈 맞아요. 건데 그 중에 그러면 펌프가 된 게 도대체 몇 개가 되냐. 그렇게 봤을 때는 사람들이 일부만 보고 그쵸. 판단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 너무 성급한 일반화의 네. 오류가 좀 있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을 해서 토큰 증권으로 봤을 때는 네. 퍼센트가 조금 낮을지는 몰라도 안정적이라고 하면은 큰 돈들이 오갈 수 있기 때문에 거기를 또 기반으로 또 네. 투자를 받은 걸로 또 뭐 배당금을 높인다든지 여러 가지 좋은 상품들이 계속 생겨난다면 네.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한국 시장이 가지고 있는 STO 산업과 관련된 앞으로의 성장성이나 폭발력 네. 어느 정도로 예상하실까요? 저는 상당히 높은 확률로 네. 저희 나라가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네. 이유가 이제 이번에 이제 제가 자료를 좀 준비하면서 네. 각국의 규제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어요. 네. 봤을 때 우리나라가 꼭 늦은 건 아니다. 늦었다고 예를 들어서 늦었다는 기준은 이거예요. 네. 규제가 새로운 규제가 나왔냐 토큰 증권과 관련돼서 그럼 그게 꼭 중요한 팩터가 될 수 있냐로 생각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미국은 새로운 증권법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없어요. 하위 테스트랑 리드 테스트라는 게 있거든요. 그 두 네. 가지를 통해서 증권성을 판별하게 되는데 네. 얘네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뭐냐면 명확성이에요. SEC에서 명확하게 증권이다 아니다를 판단시켜주기 때문에 근데 크립토한테 하는 거 보면 그게 또 명확하지 않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거는 사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그쵸? 부분이 좀 네. 있어요. 네. 좀 약간 그냥 갖다 붙이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긴 한데 네. 그렇죠. 네, 물론 그런 부분도 당연히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뭐 그들이 당당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반대부가 당연히 있겠지만 네. 실질적으로 큰 상품들, 예를 들어서 블랙락이나 뭐 JP모건이나 네. JP모건은 심지어 오닉스라는 네트워크까지 만들 만큼 적극적이고 또 뭐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맥투더맥도못이 7월 달에 발표한 게 네. 올해 세 가지 토큰화 상품을 만들겠다고 얘기를 한 게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 봤을 때 전통 금융권이 이렇게 덤비는 거는 네. 아까 생각했던 우리의 그런 우려를 잠식시키기에 충분하다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이 시장에 처음 진입하시는 초기 투자자분들께 네네. 조언을 남겨주신다면? 일단은 이 토큰 증권이라는 게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스터디가 많이 필요해요. 아, 이제 그래서 이게 초기에 진입하시는 분들은 네. 이제 블록체인의 개념을 먼저 조금 이해를 하고 예, 이해를 하는 게 좀 이미 필요한... 거기부터 진입 장벽이 너무 높지 않나요? 뭐 이미 한 50%는 지금 그렇죠. 이미 표기셨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네. 일반화가 아직 되지 않았다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좀 쉬울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이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특권 증권이란 게 새로운 산업군이 아니에요.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 개념 자체는 원래 있었다? 아니요. 그게 네. 아니고 새로운 그냥 시스템이에요. 이미 전자증권이 그냥 블록체인상에 올라갔다. 그쵸. 네. 달라진 건 하나도 없어요. 네. 뭐 약간 뭐 마법이라도 부릴 것처럼 토큰증권이 뭐 어떻게 된다. 이거는 네.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네. 블록체인상에 그냥 올라갔다라고 의미를 부여하는 게 맞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종이나 다른 걸로 작업을 하다가 엑셀이나 워드를 쓰기 시작하는 거죠. 네네. 처음에는 하기 어렵겠죠. 함수를 어렵죠. 쓰기 어렵겠죠. 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이제 엑셀 그쵸. 없으면 아마 작업을 못할 거예요. 네네. 그거랑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냥 시스템이 더 예, 혁신적으로 좋은 네. 시스템이 생기고 그게 더 투명하고 네. 투자자를 위해서 또 공평하게 작용할 수 있다면 저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시장은 흘러갈 거라고 네.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말씀드렸던 블록체인이 어렵다고 느끼실 수는 있겠지만 네. 그거는 사실을 해결해야 될 몫이 소비자가 아니에요. 저는 투자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저희 같은 유튜브를 제작하는 사람이나 네. 이데일리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리고 정부에서 특히 사업하는 사업자들이나 정부 그렇죠. 차원에서 노력을 해야 된다.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 네. 왜냐하면 미래 어차피 그렇게 갈 거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근데 저는 그렇게 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정말 마지막으로 네. 그런 자산이라면 미래를 네. 정말 앞으로 다 변화시킬 STO가 된다면 지금 시점에서 투자자들이 어디에서 어떤 STO를 투자하는 게 좋은 건가요? 간단히 설명해 주시자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네. 실제로 지금 구분을 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쉽게 네. 접근한다는 건 사실은 쉬운 건 없어요. 쉬운 건 없는데 네.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내가 어떤 상품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유동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쵸? 그 유동성은 사실 아직까지 크게 이루어진 나라는 없어요. 네. 분명하게 없고 네. 그게 지금 이슈를 받은 거는 이제 구분해서 생각할 수 있을 건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 타겟하는 사람이 리테일 인베스터일 수도 있고요. 리테일, 네. 기관 투자자일 수도 있어요. 그쵸. 기관 투자자는 이미 좀 세큐리타이즈나 이런 데서 크게 비들이라든지 네, 네. 뭐 그런 블랙락이나 네. 이런 상품들이 이미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리테일 인베스터로 봤을 때는 저는 사실 가장 주목했던 시장은 미국 시장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에서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다 가진 회사가 어디냐. 네. 그렇게 사실을 찾아서 제가 좀 관심 있게 봤던 회사는 INX라는 회사였고요. 거기서 크게 블록커 딜러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회사는 많이 있어요. 실제로 많이 있는데 네. 실제로 거래를 하는 거를 그것만 가지고 거래를 하면 불법이거든요. SEC한테 그 잡히게 되는데 ATS 라이센스라는 게 있어요. 대체 투자 가능한 그 라이센스의 가치는 높아요. 왜냐하면 네. 쉽게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접근해서 어떤 상품을 고르기 전에 네. 내가 거래할 거래소가 실제 처방. 라이센스를 잘 가지고 있는 네. 데가 맞고 나를 보호해 줄 수가 있는지부터 스터디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ATS 라이센스를 가지고 브로커 딜러를 가지고 있고 네.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그들이 갖고 있는 상품들이 네. 어떻다 저렇다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그거는 그 다음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적극적으로 자산을 선정하기 전에 먼저 자산을 거래하는 거래소부터 제대로 된 거래소인지 그 라이센스부터 잘 확인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또 편리하게 네.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네. 배당 같은 부분을 저희 그 예를 들어서 INX 예를 들면은 네. 셀프 커스터디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셀프 커스터디를 했을 때 개인 지갑으로 배당금을 바로 보내줄 수 있어서 아주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셀프 커스터디가 일부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네.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재작년이었나요? 그 FTX가 네. 이제 좀 사기를 쳐서 네. 되게 좀 안 좋은 경우도 있었고 하필 한국 기업이 그렇게 FTX 네네네 FTX 네네네. FTX가 그랬고 FTX 말고도 여러 가지 사태들이 있었는데 네. 실제로 그렇게 됐을 때 자금이 묶이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법원으로 넘어갈 때 이제 우선순위가 저희가 아닐 수가 있어요. 그건 이미 명확하게 아니고 네.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 셀프 커스터디의 장점은 사실은 안 당해보면 몰라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한번 뭐
자기들이 실패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미 있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는 거는 셀프 커스터디가 당연하다고 생각할 거고 네. 이게 금융권의 미래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저는 결국에는 이런 셀프 커스터디가 대중화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걸로 각각의 가지고 있는 그 플랫폼들이 네. 디파이 형태로 저는 발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트럼프 아들도 디파이 한다고 난리인데 디파이의 붐이 다시 올 수 있을지 네. 당연히 저는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정말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네네. 새로운 형태의 자산과 투자 방법이 많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네. 앞으로도 한국 STO 발전을 위해서 힘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